없이 이렇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지인분께서 천부경 음악을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제가 평생 이제 예술 생활을 해왔으니까 여기다가 무용을 천부경 춤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또 기꺼이 만들었죠. 창작을 해서 2005년도 개천절부터 지금까지 3.1절, 어천절, 백범 김구 선생님 추모문화제, 광복절, 이제 개천절까지 1년에 한 5~6번씩 계속 예,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맨 먼저 이제 천부경 천부를 하늘에 이제 저는 예, 하고 싶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추고 보니까 이 지인분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춤이네요. 어이구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냥 춤, 천부경 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문을 여는 천부를 천부경 천부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정말 감명 깊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추고 제자들도 많이 양성을 했고 지난 3일 전날 대구에 천부경 전부 보존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지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부경 전부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제 뜻은 홍익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천부경 춤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천부경 춤을 많이 예, 알리고 싶은 그런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예, 홍익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천부경과 삼일신고 콘서트를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까? 네.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세 분만 시간 관계상 모시고 짧게 질문을 1분에서 한 2분 정도 요점만 간추려서 질문을 딱 세 분만 받겠습니다. 말씀 이렇듯 시작하죠. 먼저 그러면은 질문하시는 분을 지정해 주세요. 어느 분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세 분이 같이 공동 가지니까 세 분이 묻겠습니다. 저는 세계 화평 운동 대처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짧게 저는 세계 화평 운동 대처자 이기호입니다. 88 올림픽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88년도 서울에서 열려서 말하자면 중단된 올림픽과 한국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양에서 온 것 때문에 반쪽이 평화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반쪽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말하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위대한 그 비문을 가지고 금년에 대통령 선거를 선출하는데 통일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분이 다 합심해서 통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홍익 화백 봉사 선거 제도 국민 위시 운동을 개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통적으로 여러분 19대 대선 맞습니까? 홍익 대통령 복사라고 하셨으니까 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죠. 뭐 알아서 지금 묻으니까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네, 소개해 주시면. 좀 교과서에 우리, 우리 천부경이라든가 우리 조상님 거의 없어져 버리시고, 뭡니까? 유만조선부터 돼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가장 우리 한겨레의 사상이 홍익인간 제세 이하로 이렇게 나와있다고 문헌적으로는. 그런데 조금은 뒤에 말이 좀 바뀌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홍익인간 제세 이하라는 이름을 가르쳐줄 때에 홍익인간 말고 제세 이하 한자를 풀이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화, 이치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조금 지금 한자가 바뀌는데 거기까지 설명 좀 해주십니까? 이완상의 은어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유일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또 다른 한꺼번에 네, 답변해 드리고 한 분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네. 답변 보시겠습니다. 나요. 우리나라에 젊은이가 군인도 안 하고 여자는 또 시집도 안 가고 이런 게 아주 그냥 큰 문제인데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해서 우리 교회가 길이길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은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드려야 할 질문 같은데 같이 그런 우리 박교수 박사님과 김유희 박사님께서 잘 해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김 박사님부터 여기서 마시고 아까 세계 화평 평화운동 화평 올림픽 뭐 대통령 홍익인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저희들의 정부가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인데요. 이거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30년 6개월 하고 대학 교수를 5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 대모하고 싶거든요. 지금 강화문 아니라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대통령한테 해야지 장관들은 또 하나만 하고 장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교육부 교과서, 연구위원, 심의위원 이런 것들을 교수를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고 있었 사람입니다. 저도 캐리어가 있죠. 아까 이런 것은 이 교과서는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사군이요 평양에 있고 여기 개성구에 거기다 갖다 놓고 한사군이 있었다고 공부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압록강으로 옮겼다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중국으로 땅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계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역사운동과 같이 더불어서 이끌어 가야지 니 잘났다고 그러나 이제 맡은 분야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20여 년간을 역사는 또 역사하시는 학자들이 또 여기 오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연구하시고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천부경 하나만 해도 20년 걸리는데 또 20년을 앞으로 더 걸려야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화, 제세 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한 용어를 가지고 고집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입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는 시대에는 컴퓨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 컴퓨터 나옵니다. 3D라고 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이화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한자를 풀었어요. 제, 뭐가 있다? 세가 있다. 그리고 이화로 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화? 세계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어떤 때에 가서 세계라고 그러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는 세계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에서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인종차별도 없고 기천도 없고 또 좌파 우파도 없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로 다 돼가지고 있는 자가 나눠주고 그렇다고 사유재산제도가 뺏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을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줬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뭐 종교운동 있는 데 가서 제가 발제자로 나가서 했습니다. 전쟁은 종교가 80%를 만들었다고 해서 종교 없어야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80%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세상, 이화세계 이렇게 쓰신 것이 먹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는 겁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세계에서 이혼율도 제일 1등이고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전포를 지금 해간다고 야단되고 있는데 감히 제가 그걸 해드렸다고 하는 것은 업을 성설이고요. 마침 최근에 그 시의원을 하시다가 의원을 그만두시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면서 생활원분한테 정말 물질적으로 따라서 지원해주고 좀 해주겠다는 배대열 휴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돈을 벌어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얘기처럼 머리에 정신이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머리에 정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뭐 이거 밝혀서 서로 싸우고 니거나 내거나 뭐 이게 난리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정신을 하늘의 위치로 정말 세세토록 변하지 않은 하늘의 위치로 여기 3인식 한다구에 나와있죠. 대연천대 영생법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으로 이 머리에 무장을 대면은 정신도 하늘에 있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늘에 있지고 환경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젊은이에게 희망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젊은이에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도 상심을 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말씀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요. 또 그런 지금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노력을 좀 많이 계셔요. 이분들이 붙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뭐였는데 원래 정말 오늘 행사를 위해서 대전에서 일찍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전에 참여해 주신 대전 분께 좀 박수 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우리 안내분들이 광고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말 천국행과 사주시고 콘서트를 주최해 주신 우리 또 김경자 의원님을 모시고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김경자님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남아계신 여러분들 본인에게 한번 박수 크게 치세요. 지금 이렇게 남아계신다는 자체가 복을 많이 받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참나드원의 우리 저기 뭐야 선생님 아까 제가 손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는 못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앞으로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모든 것은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저도 조금 약간 비슷해요. 저도 교회에다가 이제 지금은 불교 신자인데 그 저기 종교 아까 또 우리 선생님 말씀을 우리 김희 박사님 말대로 종교 때문에 전쟁이 80%라는데 지금 현재도 그 시리아에 또 아시잖아요.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또 확인하고 오늘 이 뜻은 뭐냐? 첫째, 우리 고대 민족들의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장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에 들어왔냐면 사실 정치는 권력입니다. 아시죠? 제가 자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은 금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된 것은 너에게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금력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금력으로. 사실은 제가 아까 권력이 뭐냐면 힘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민족에 대해서 어떤 주관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저기 무슨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학자와 학자 모두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제아에서 연구하셨던 모든 분들이 아마 억울하지 않게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아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저에게 소명을 준다면 꼭 이루어지라 믿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가 돼서 봄, 가을 꼭 뭐 제가 여기 의원이 아니어서도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빌려서라도 계속 또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이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데서 모실 수도 있고. 하여튼 건강하게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거 싹 수련지 우리가 이것도 하늘의 뜻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의 뜻인 것 같아.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사실 끝이 좋아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하고 가라고. 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담회장 동안 여러분들 시청역 11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에 완당 감사탕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하셔서 10대 회비 많은 마음 내시고 같이 또 감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